부회장님이 우리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, 싹 바꿔버렸습니다. 우리가 저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위변조가 될 수가 없는지를 봤었죠. Unforgeable IP Addresses에서 요 메커니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. 요 메커니즘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달라진 게 이 개수가 바뀌었어요. 수치가 바뀌었습니다. 수치를 바꾸면서 훨씬 더 간결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처리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이제 스페이스 웹이고 다음에 1번에 여기 온누리가 있던 자리에 그냥 수풀을 넣었어요. 수풀을 넣어서 이 딸랑 이 두 개의 펑션으로 그 수풀들 세팅이 끝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왜냐니까 앞에 있는 이 공간 웹, 그죠? 공간 웹을 이용을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처리가 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. 어떻게 구성됐느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간 웹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수풀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. 어떻게 쉬우냐니까 처음에 한 수풀이라고 온누리 서버입니다. 온누리 서버 혹은 한 수풀 서버 같은 말이에요. 한 수풀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. 그 구글 클라우드에다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마존에다 만들든 어디다 만들든 상관없습니다.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 서버는 이제 우리 같이 세팅을 할 거예요. 플러스 D 메시징 서버입니다. XMPP이고 간단해요. 굉장히 그런 메시징 서버예요. 그러니까 왓츠 앱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카톡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훨씬 많죠. 한 100배쯤 될 거예요. 그만큼만은 왓츠 앱이라고 하는 앱 그 메시징 서버가 바로 XMPP 서버인데 그 XMPP 서버를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한 것이 플러스D입니다. 그래서 테스트 용도로 딱 좋아요. 자, 이 용도로 해서 하나의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. 그럼 서버 하나 만들어졌죠? 이 서버입니다. 그죠? 그게 이제 set 한 수풀 요 펑션으로 처리할 겁니다. 여기에 플러스D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표준화폐를 한국에 5월달 테스트 삼아 이제 5월달 정도에 배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? 5월달 내지 6월달 늦어도 6월달에 배포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그 표준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같이 써요. 마치 카톡하고 카톡에 그걸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카카오톡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요 합친 것 같은 것이 바로 요런 모양이 됩니다. 그게 요거예요. 요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우리의 오픈해시 톡이 되겠죠. 오픈해시 톡하고 오픈해시 뱅크입니다. 해시 뱅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요 두 개 합친 형태가 한 수풀 서버로 구현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쓰겠죠. 마치 카카오톡을 쓰듯이 우리가 설정한 플러스D 메시징 서버에 사용자들이 와서 표준화폐를 이용을 해서 서로 돈도 주고받고 그리고 결제 메커니즘도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 만들었어요. 좀 다음 섹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제 돈을 표준화폐를 버스를 탈 때나 식당에 있으나 뭐 책을 사거나 뭐 공부를 뭘 하든 뭐 영어관에서 영어표를 사든 우리나라 한국 돈을 쓰듯이 똑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구성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.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공간 웹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요 구성대로 됩니다. 요렇게 우리 공간 웹을 구성했었잖아요. 보면 이제 퍼스트 레이어, 세컨드 레이어 쭉쭉쭉쭉쭉 내려가지죠. 쭉쭉쭉쭉 내려가지는데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 1000명 이상이 넘으라 1000명 기준입니다. 1000명 이상이 여기에 모였단 말이에요. 한 수풀 서버에 모인 거죠. 그러면은 그 1000명을 밑에 계층으로 분산합니다. 퍼스트 레이어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일단 한국이니까 한국 내에서 분산되겠죠.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 서버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러면 또 분산시키는 겁니다. 요렇게 쓰면 되겠네. 요렇게 또 분산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더 안 늘어났어요. 안 늘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.
여기는 ES, 이 서버를 쓰고 있는 애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또 이 서버를 쓰는 친구들은 또 늘어난 겁니다. 그러면 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. 둘로. 어떤 거는 분산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분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분산되는 것도 뭐 어쨌거나 이렇게 되겠죠. 이제 분산되는 거는 16개로 나눠질 겁니다. 지금 칸을 이렇게 해뒀는데 16개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. 구성적으로 보면은 요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16개 각각이 16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16배로 분산되겠죠. 그리고 또 내려오다 보면은 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이렇게 둘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아, 여기 있군요. 색상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고 또 얘가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 둘이 아닙니다. 제가 둘이라는데 16개입니다. 16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그 사용자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치가 자연스럽게 어떤 거는 어떤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지역은 여기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주도는 이만큼 자라다 말할 수도 있고 서울 지역은 좀 많이 서울 경기는 좀 많이 확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. 비대칭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. 어쨌거나 인원수가 늘어나 1000명 이상이 접속하게 되면은 그 서버는 이렇게 몇 개 16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여기 16개로 나눠지고 요 녀석이 16개로 나눠지고 또 요 녀석이 16개로 나눠지고 얘가 16개로 나눠지고 자연스럽게 된 거죠. 그게 스케틀 지설선입니다. 그 지설들을 나눈단 말이에요. 그죠? 얘는 첫 번째는 핫스플 서버. 요게 끝입니다.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숫자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잖아요.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눈에 보는 이 서버 그림을 만들었잖아요. 이렇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면 좋긴 좋아요. 왜냐니까 어떤 식으로 서버가 구성이 되는지 그 개념들을 잡기에는 요 내용이 딱 좋습니다. 딱 좋은데 실제 우리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겁니다. 두 개의 펑션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냥 16개로 나누는 거예요. 1000명이 넘었으면 16개로 나누는 거죠. 요게 요겁니다. 어디였나요? 코어 모듈에서 스페이스 웹 다음에 이어지는 스플 서버입니다. 너무나 간략하게 바뀌었습니다.